정치를 새롭게, 의정부를 힘있게, 존경하는 동료 시민, 또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과 의정부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의정부시 을 출마를 선언합니다. 의정부는 제가 청년 시절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했던 곳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의정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의정부는 대부분의 경기 북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의정부 중심부에 있던 미 이사단 CRC 카투사 군 복무 시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정부와의 인연을 새기며 언젠가 이곳 의정부에서 의정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봉사의 시간을 갖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의정부시 을 국회의원 출마 소식을 제가 언론인과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던 이곳 국회 언론소통관에서 알리게 돼 설레는 한편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해왔던 걸까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포퓰리즘과 내로남불로 구시대의 유물을 답습하며 86세대의 생계형 정치를 연명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제 86세대의 운동권 이념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취업과 결혼 문제, 부모 세대의 노후와 복지에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막막함과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함께 우리 세대의 교육과 주거 문제는 저출산과 지방 소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언론인으로서 소명을 다해왔던 저는 정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 혁신을 통해서만 우리 세대가 누려왔던 자유와 번영을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의 아들딸인 미래 세대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뤘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한 선진화는 정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저의 다짐은 이제 86세대가 보여왔던 생계형 정치의 종언을 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혁신의 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결기가 담겼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를 힘있게 하겠다는 저의 다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단순한 약속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자란 의정부는 과거 경제적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영광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는 그 시절의 번영을 찾아볼 수 없고 서울의 배드타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를 관통하는 경원선 클러스터와 서울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의정부 교통혁명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이 출퇴근길 위에서 잃어버린 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이 편한 의정부,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부 교통혁명은 국민의힘과 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자 실천이 될 것입니다.
과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던 의정부는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의정부는 국민의힘과 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이자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존의 의정부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 넘어 의정부 발전을 10년은 앞당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헌신하겠습니다. 힘있는 정치 신인, 집권 여당의 대변인인 저에게 의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또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86세대 구태 정치를 마무리하고 실용의 정치를 통해 국가와 국익, 또 동료 시민의 민생을 복원하는 역사적 선거가 돼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나침반 삼아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또 의정부를 힘있게 하는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의정부를 힘있게,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동료로 대한민국과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